않았을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옷을 3일째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 밖에 안 나갔으니까. 생일날 이후로 안 나갔어 어디를. 영도 코아. 어, 우리 또 개동스 100개. 아까도 100개 보셨어.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럼 보내주셨거든요. 어? 제네시스 엠블럼?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앞에. 어어어. 그거 보내주셔가지고 내일 좀 전할 것 같아. 어, 진짜? 네. 제네시스 엠블럼. 뗀 다음에. 고맙다. 야, 근데 어떻게 떼냐? 그거 설명해 주신대, 저한테. 제가 또 시공해. 그, 네가 와서 좀 떼고, 네가 좀 달아주고 가, 개동아. 무슨? 장난이야, 장난. 웃자고 한 말이야. 그래요? 아, 야. 에바야. 내가 너무 미안한 짓이야, 거는. 뭐야? 야, 아직도 생일의 여파가 있다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풀려온 시청자라 늦게나마 이렇게 순한 누군지 알지? 어. 안다고만 하지 말고 설명해봐. 너 누군지 알지? 우리 방구석 대법관. 방구석 대법관이잖아 너는. 내가 너를 왜 몰라? 알지 임마. 방구석 대법관이잖아. 설명? 토마토 보내주고. 아 그래 그 토마토 보내주고 저기 뭐야 그 실비김치 보내주고. 그래 고릴라 보내주고. 고릴라 토마토 실비김치 보내준 게 너 아니야. 자식아. 내가 왜 모르겠니. 전마 때문에 설사 한동안 무지하게 했지.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여러분들 나한테 각인되고 싶으면 닉네임 두 글자로 바꿔. 두 글자가 제일 기억하기 쉬워. 두 글자가 딱 부르기 좋잖아. 나는 얼마나 심하냐면 방구 그 저 대법관 또 좀 서운해하겠지만 이 단톡방 오픈톡 오픈 채팅에 있는 애들 중에서 닉네임을 이름으로 해놓은 애들을 기억을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두 번 만나도 모르고 세 번 만나도 몰라. 바이크 이름으로 부르거나 막 그런 편이야. 야 너라고 해. 아, 쟤 이름 뭐더라? 아, 형 이름 좀 외워요. 진짜 서운해. 이러더라고. 그런데 아, 이름이 입에 안 붙어. 아, 얼굴 알았으면 됐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닉네임이 아니라 이제 이름으로 해놓거나 뭔가 좀 그런 한글 이름이 참 알기가 쉽긴 해.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보고 나중에 이제 내가 재밌게 놀았던 거 추억하면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걔 이름 뭐였지? 아 그래 꼭 기억하자. 그러니까 집에서 약간 되새기면서 뇌에다가 이제 입력시키는 그런 느낌이야. 좀 늦게 입력시키고 아무리 그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 편이야. 한 세네 번 봐야 이제 이름을 알 것 같아. 노튜브 그 걔도 지금 나 한 네 번 봤는데 이름을 계속 스피또 계속 스피또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이제 이제 형석이라고 하지. 형석이 형석아 하면서 이렇게 입에 딱 붙여. 입으로 불러야 이게 약간 그게 돼. 개동스는 뭐 당연히 기억나지. 왜냐면 이제 닉네임 두 글자잖아. 그래 기억해줄게. 근데 너 닉네임 좀 두 글자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고양이시여 요즘 방송했기 열심히 하십니까? 뭘 열심히 해? 전에 열심히 안 했나? 열심히 한다는 게 주 5일제를 한다는 거지. 그러게. 근데 어제 풀영상 게임 영상 댓글에는 생일풍을 그마이 많이 받고 방송 깔짝깔짝하고 런 때리는 거 봐라.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더라고. 내가 소중해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모았어. 대댓글로 내가 얘기했지. 까 잡수시고 취직이나 해, 취직이나. 인방충 새끼야, 나가서 일좀 해라 그랬어. 진짜야, 진짜야. 내 뒤로 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어제 했던 그 공포 게임, 생일품 금아이 땡겼으면 열심히 해야지. 대충 때우다 런 때리고 찢찢 에휴. 취직이나 해, 밥벌어지야. 인방 그만 쳐보고 바로 이렇게 응수를 해주었다. 소소 닿는 소바노님 에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몸값 팬가입하려고 편지 주어와 썸을 연필. 감사합니다. 우리 소소님 고맙습니다. 소소님 팬가입. 아또예 에드벌룬을 어떻게 또 모으셨어요 그렇게? 그래 건주. 형 이제 기억해 전환 아침형 인간이라 이제 저볼게 기억해줘 해줘봐요. 그래 건주야 가라. 그래. 저 풀영상 보고 놓친 부분 있으면 풀영상으로 보도록 하여라. 뭘 사야 에드벌룬을 100개를 줘요? 10,000원어치를 페이백으로 돌려준다는 건데. 뭐 적어도 한 10만 원짜리는 사야 되나? 아니야, 10만 원에 한 80만 원 정도 써야 별풍으로 돌려주지 않나? 많이 샀나 보네 이거 저거. 또 주온다고? 그래. 알뜰살뜰하게 에드벌룬 모아가지고 주는 거 나는 좋다고 봐. 이거 언급한 거 풀영상 남겨줘. 여자친구랑 같이 보게. 최대 없죠. 오늘 나를 빡치게 하는 시청자가 없으면은 이거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풀영상에 올라갈 듯 해.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리고 보니까는, 야, 저 카페 보다가 깜짝 놀랐네. 가수 제시 졸라 실망이야. 이거 썸네일로 써, 랄프야. 알겠습니다.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일행이 어떻게 그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했던 거 정중하게, 아 죄송해요 사인 지금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유 아쉬워하더라.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딱 뒷걸음질 치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문신충 새끼가 갑자기 주먹으로 그냥 바로 그냥 센팅 꼽아버리던데. 센팅을 꼽는다는 표현이 전라도 표현이고, 이저 안면에 훅을 가하더라고. 깜짝 놀랐네 보고. 어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냐 제시는. 아무리 미국 마인드고 좀 뭔가 한국어 어색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CCTV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저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랑 어울려 다닌다고 제시가. 굉장히 실망했어 제시한테. 아니 제시 주변 사람 보고 실망한 거지 나는 제시한테. 제시는 런치고 밥 먹고 있었다고? 런치인 것도 좀 그렇다. 그 상황을 좀 자기 지인이 옆에서 과잉 보호를 하면은, 야왜 그래 왜 오바해, 내가 사인해주는 거 거부해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돌아가신 건 그냥 가셨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맞으신 분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괜찮으세요? 하고 후속 조치를 했어야지. 제시 연구를 보냈다고 하시는 CCTV 아 진짜 난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아좀 별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거 후속 조치 안 하면은 뭐 달러 사람들 그렇게 옆에 이렇게 달고 다니냐 유명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 망정이지. 에휴. 몰라. 아무튼 난 오늘부터, 오늘부로 제시 그 보이콧 할 거야. 오늘부터 눈누나 나안 듣는다. 얼마나 내가 눈누난 날을 좋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그냥 주변 지인이 그냥 고등학생인데 뭐좀 만만해 보이니까 이런 휘발 사인 안 해주겠다잖아, 사인 안 해주겠다잖아 휘발로만 하고 그냥 주먹으로 딱 때린 건데 딱 맞고 아 몰라 그랬어 난 눈누난나 하고 밥 먹으러 갔잖아. 난 이게 졸라 실망스럽다 이거야. 대처가 좀
대처 너무 실망스럽지.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즉흥으로 나온 거야. 나는 방송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 어, 지금 사실 오슈 때 다룰 건데 지금 얘기한 것도 아까 랄프 앉아있을 때 그냥 카페 이렇게 보다가 눈팅하다가 제시 일행이 사람을 쳤다고? 뭔데? 내가 아는 그 제시? 너 봐한테 진짜인 거야. 그래서 와 씨바 존나 실망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영도를 보냈다고 하니까 볼까요? 한 남성이 골목에 모여있던 일행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남성이 금방이라도 싸울법처럼 거칠게 막아서는데요. 이에 앉아있던 여성이 남성을 말립니다. 이 여성, 바로 가수 제시였습니다. 사진 요청으로 시작된 이 실랑이는 이내 무차별 폭행으로까지 이어졌고 제시 일행은 계속해서 남성을 상황이 그냥 가버리네. 제시 역시 결국 자리를 뜨는데요.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버리네. 가고 거기다 다른 술자리에서 술까지 먹었어요. 다른 술자리 가서 또 술 먹었다고? 진짜 눈눈 안 나네. 연루되기 싫어도 자기 지인이면 그 자리를 그 원래 그런 게 또 있어. 제시를 옹호하는 입장은 야 주변 지인들끼리 싸움 날 때 싸움 말려봤어? 싸움 말리면 더 지랄해.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좀 그만하라고 씨발. 아 좀 하지마. What the fuck is that? 하면서 제시가 막 말려. 어? 어. 그렇게 말리겠지 제시가. 근데 그걸 말리면은 그 말리는 것 때문에 더 흥분해갖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 어. 응? Don't do that. 어? 만약에 저 그 때린 사람이 이름이 스티브라 그러면 스티브, don't do that. 했겠지. 제시가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근데 그 무시하고 때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런 때리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 했어야지. 아까 보니까 남녀 무리가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인 좀 해주세요. 오 제시님 맞으세요? 오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지금 술도 많이 먹고 그래 지금 사인을 못 해드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 그래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한 번만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옆에 지인도 좀 지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 유명인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부하는 게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술도 좀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랬겠지 뭐. 아 저기 그 그냥 가주세요 죄송해요. 예, 술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가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한번 아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아 아씨 아니 사진 한번 찍어달라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옆에 있는 남자 아 씨발 그냥 가라잖아. 보통 싸움 이런 식으로 나는 거거든.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난 바로 찍어줘. 난 바로 찍어줘. 어. 근데 이제 옆에 여자가 있다. 그럼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 같이 이제 여자가 있으면은 잘 안 찍어줄라 그래. 왜냐면 좀 이제 불편해하니까. 옆에 여자가 있어. 사진 찍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저 찍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 어. 그런 편이야. 한 번도 그런 걸로 시비 걸려본 적이 없어. 어. 그게 끝이야. 그 말다툼 구경하고 있던 애가 급발진해서 때린 것 같다고. 그 나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어. 아니 하지 말라 그랬더니 때리네. 아우 나 갈래.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겠지만 대처는 상당히 아쉽다고 보는 게 맞지. 어.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봐. 야, 제시가 저 상황 지가 때린 것도 아니고 말릴 걸 다 말리고 했는데 주변 지인이 저지랄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못 말릴 수도 있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주변 지인들도 자기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지. 거기서 뭘 얼마나 대처를 하라는 거야? 제시같이 어? 제시 그 아무리 뭐 걸크러시라 그래도 여잔데 어? 저기서 못 말 저기서 어떻게 싸움을 말리겠냐? 코트야, 넌 진짜 남의 일이라고 막말한다? 그게 아니죠. 자기한테 다가온 팬이잖아. 팬이잖아. 근데 팬이 맞았어. 자기 지인한테 맞았어. 피해자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은 순간부터 팬이 아니라 피해자야. 그지?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보호하는 게 맞아. 대신 맞아주라는 것도 아니고 대신 때릴 놈도 아니고 짜증난다고 그냥 그 상황 엮이기 싫었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는 피해 그냥 팬을 갖다가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제시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어? 그렇게 하고 가자.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애가 더 그 자리에서 뭐 흥분해가지고 막 더 크게 다쳤다고 해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다친 사람을 버리고 가버린 거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등 돌린 거나 다름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지. 후속 조치 잘했으면 오히려 민심 좋았겠지. 그치. 저거는 제시가 너무 판단 미스였다고 나는 생각해. 아무리 아메리칸 마인드고 뭐가 뭐하고 그래도 팬이 야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팬 한 명이 이렇게 좀 뭐라 그 간질이라 그러나 약간 코 가빠져가지고 이렇게 기절하거나 막 이렇게 거품 무는 거 뭐라 그러지? 간질 맞아요. 뇌전증. 간질인가? 네, 뇌전증. 뇌전증이나 간질이나 약간 좀 그런 케이스들 있어. 그러면 공연하다가도 공연장 위에서 다 보여 팬들이어가지고 잠깐 음악 멈춰. 콘서트 멈추고 딱 얘기해. 죄송한데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주변 분들 잠깐만 옆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팬이 안전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저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잠시만 저기 안전요원분들 조금 가주시겠어요?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게 해. 완전 같은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아쉽지. 아무리 아메리칸 마인드라도 그렇게 안 하지. 그리고 오히려 팬을 보호하지. 보디가드한테 한테 뚜까 맞았어. 예를 들어서 왜 내 팬을 때리고 그러냐고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가슴 팍 밀치고 이런 장면들도 나중에 SNS에 재생성되면서 민심이 올라가고 그래. 팬을 우선시하고 팬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스타의 모름지기 근본이야. 근데 팬을 안 챙겨? 정말 실망스러운 거지. 나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진 찍기 싫은데? 가라고 했지 씨발 새끼야. 하나 이 개새끼야 그냥 가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새끼야. 하고 내가 패버리지 팬을. 가라고 했냐 안 했냐. 어? 뭐라고? What did you say? 죄송합니다. 크게 말해 이 개새끼야. 바로 패버리지. 난 직접 해. 직접 한다는 마인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쉬운 장면이다. 저래 놓고 사진 찍어달라면 세상 순박하다고. 맞지, 나 아는 사람들 알 거야. 내가 나를 실제로 본 사람들 알 거야. 사진 찍어달라고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물어보고, 네, 술 즐겁게 먹다 가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난 가지. 얼마나 친절했으면 청라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그날 방종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려는 채비할 때 미니 타시던 여성분이 운전석에서 노래하는 코트 맞죠? 그러고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았는지 들어와가지고 맥날에서 봤었어요, 인상 좋으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잔상이 남으면 이렇게 방송하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 예. 안 그래요? 오늘은 제가 좀 방종을 일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던 군산 박투어를 다녀오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 없이 그냥 저도 이제 생일날 방송했으니까 좀 즐겨야지요. 예. 월요일, 화요일 날 즐기면 되는데 왜 방송하는 시간까지 이 개입을 하면서 너가 놀아? 제 맘이지요.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을 못하는 날은 당연히 빵원을 버는 거예요. 예, 제 맘입니다. 예, 이건 이제 하나의 방어 기제지. 방송 어제도 설렁설렁하고 생일날은 풍 뜯느라 방송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방송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엿먹으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시간이 안 나요.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시간을 낼라 그래도 죽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시간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일찍 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날 이제 낮에 돌아와서 집에서 푹 쉬고 다음 날 방송하겠다 이거지. 아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방송하겠다 이거지. 예, 토요일 날 푹 쉬고, 그렇죠.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군산 가서 뭐 군산에 맛집 들렸다가 뭐 새만금 방조제 한 바퀴 쓱 타고 숙소로 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바베큐 파티 한번 쓱 하고 고기 구워 먹고 다 남자들이야. 시커멓고 냄새 나는 불알향이 많이 나는 남자들이랑 같이 가요. 예. 저도 여자친구가 있다면 제네시스도 있겠다. 차 타고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여자친구랑 그렇게 놀고 좀 로맨틱하고 좀 깔롱지게 돌아다니겠죠. 아 근데 여자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예. 여자분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산으로 내려갑니다. 군산으로 내려가서 뭐 그렇게 거기서 이제 숙소 잡아서 숙소에서 한숨 때리고 그러고 이제 술 먹고 술판을 버리고 한숨 때리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야죠.
총 키로수는 왕복 한 5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왕복 나쁘지 않죠. 예, 막 빡센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속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죠. 예. 내일 같이 움직이는 분들 중에서도 여자 없고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을 왜 합니까? 아유, 저 방송 켜져 있는 거 싫어요. 예. 놀 때 방송 켜져 있으면은 그게 노는 겁니까, 어디? 예. 여자가 좀 있는 친구 주변에 있으면 엮일 텐데 다 없다니. 아. 주변에 있는 애들도 저랑 같은 처지거나 유부남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끼리끼리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한다고. 근데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 제가 좀 꼴값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나중으로 미루려고요. 인스타그램은 예.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스타그램 하면은 너무 꼴값 될 것 같아. 알아. 인스타 보면 이제 여자도 많고 이쁜 여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자한테 꼴값 될 것 같, 좀 껄떡거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스스로 좀 자제하는 느낌. 약간 스스로를 더 찐따와 시켜야지 누르는 거지. 주접과 육갑 꼴값을 누르는 거지. 그게 다 이게 여자를 멀리하세요. 결혼 뽐뿌가 올 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외로운 건지 아니면 심심한 건지 구분을 하자. 진짜 외롭다? 외롭다는 감정은 뭘까?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걸까? 아니, 즐거울 때가 또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외로운 건지 심심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정말 정말 외롭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할게요. 저는 근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보다는 그냥 좀 연애를 좀 하고 싶다. 연애나 하는 거지 뭐. 솔로 된 지 지금 얼마 됐죠? 거의 2년 됐죠? 솔로 된 지 지금 2년 됐어. 2년 가까이 됐어. 예. 거의 1년 9개월? 예. 1년 9개월 동안 솔로입니다. 이제 혼자가 익숙한 제가 돼버렸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순 없는 거라고 봐요. 에.
아, 집에 커피 머신 이거 저 머신이 아니라 맞나? 아니 그 저 드립 뭐냐? 아무튼 이거 사다 놓으니까 밖에서 커피를 안 사도 돼서 좋네요. 되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예, 랄프가 사준 거예요. 랄프가 생일 선물로 줬어. 커피 머신. 담배 그냥 뭐 아무거나 펴. 많이 안 피고. 아. 그 저는 여자를 만나도 방송에서 얘기 안 해요. 방송에서 얘기 안 할 거야. 여자 만났다고. 예? 그게 맞아. 아, 그 토크콘서트 얘기 꺼내지 말고 12월 달에 내가 그때 슬슬 풀 테니까 예,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님. 생일 지났잖아. 입을 싹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 있을 일을 왜 굳이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뭔지 알지? 아, 그리고 저거 봤어요. 그 전란. 예. 그 넷플릭스 전란, 강동원 주연의 그 전란. 11일 날 풀렸죠. 재밌습니다. 진짜요?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네. 랄프가 와가지고 재미없어요 막 이러더라고.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재미가 없다고? 왜지? 그거 봤어. 직접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나는 재밌었어. 랄프는 재미가 뒤지게 없었대. 난 너무 재밌게 봤어. 초반에 공기동원 어, 왔냐, 형서가. 그래.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그거 봤던 것 같아. 뭐, 저, 나온다고.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오, 재밌겠다. 정우. 머더 머니 Don't touch dirty money. 재밌잖아. 강수대를 치는 거 보잖아. 니네 요즘에 인천 앞바다에 그 보드 띄워놓고 막 뱃놀이하고 막 그런데 이제 더러운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돈이라고. 에이, 진짜 잘하는 일 한번 보여줄까? 이거 우리 사건이니까 빨리 꺼지라고. 우리가 무슨 뭐 촛불이니까 강수대가 꺼지라고 그러면 꺼지게. 내가 안 한다고 그런 거 해서 좋은 데다 갖다 쓸 것도. 약간 나 이런 게 좋아.
주인공이 무조건 선이기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아수라를 재밌게 봤거든.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정우성도 진짜 나쁜 놈으로 나왔지. 와이프가 암에 걸려갖고 뒷바라지하면서 고생 찍싸게 하고 몸져 누워가고 병실에서 그렇게 암투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원조교제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뭐 영상 찍혀가지고 막 수습하려고 막 그런 게 재밌어. 그 이성균 주연의 그것도 재밌었잖아. 끝까지 간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 나 부당거래도 그랬던 것 같다. 부당거래도 다 나쁜 놈들이 많이 나왔었지. 예.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감독이 누구냐? 김민수 감독. 필모를 볼까? 킹메이커 브란단 감독이야? 재밌겠다. 브란단은 진짜 잘 만든 영화인데 어떻게 96만밖에 안 들었냐? 비공식 500만 영화인데 이거 진짜 브란당은 재밌겠다. 브란당은 그 설경구 연기가 진짜 재밌지. 선배님 죄송합니다. 에이. 왜 그러잖아. 그 연기가 여기 보세요. 안 그러면 안 끝나요. 이러잖아. 고문하면서 그 조폭 허준호 그 족보도 없는 건달 새끼라 그래가지고 그 광기의 어린 그 연기? 아, 그게 진짜 인상 깊었지. 설경구. 맞아. 요즘 쇼츠의 불안당이 계속 재생성되고 있더라고. 또 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 불안당은 잘 만든 영화죠. 예. 근데 그 각본의 감독이, 각본만 썼었는데, 이제 감독까지 같이 하니까 뭔가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주연의 그 티켓 파워가 막 있는 배우들은 아니다. 정우, 김대명, 박병은 배우, 뭐 정혜균 배우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의외의 수작이 될 수도 있겠다. 봐야지. 저기 넷플릭스 전라는 꼭 보세요. 저는 진짜 5점 만점에 4점은 줄 수 있을 영화인 것 같아. 괜찮더라고. 잘 만들었어. 군도 상이호환? 군도 상이호환 같아. 네. 몇 화까지가 아니라 영화예요, 영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예. 시리즈랑 오리지널이 있죠. 시리즈는 이제 드라마처럼 나오는 거고 오리지널은 영화 한 편으로 나오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설경구 주연의 그 야창가? 뭐 그것도 있었고 뭐 전도연 주연의 킬복순도 있었고 길복순.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나는.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유령은 안 봤어요. 설경구 주연의 유령은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까? 재밌으면 보고요. 형석이, 형석아 고맙다. 같이 박투어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갖고 내일 참여를 못하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냐 너도. 근데 이제 그 일이 갑자기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조금은 짧게 방송을 하고요. 대신 뭐 컨텐츠 하나 정도는 꼭 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군산 갈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군산에 박투어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군산에 그 보니까 군산은 맛집을 다들 짜장을 먹으러 가더라. 희한하게 군산 맛집 치면은 죄다 짜장면 집들이 나와. 군산 물짜장이라는 게 있고, 그 혀를 찢어버리는 매운 짜장이 하나 또 있대. 그 지린성이라는, 그 제가 재작년인가 군산 박투어 갔을 때 혼자서 방송 켜놓고 거기 갔을 때 이제 들리려고 했다가 못 들렸던 곳인데요. 그래서 군산에서는 맛집을 제가 못 갔었죠. 근데 짜장면 먹기에는 뭔가 좀 짜쳐. 그래가지고 다른 맛집이 뭐가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소고기 묵국을 정말 맛있게 하는 곳이 있대. 소고기 묵국이랑 그리고 육회 비빔밥, 요게 이제 메인인 그 가게가 있어요. 맛집이 군산 소고기 묵국 맛집. 좀 호불호 없을 만한 그런 그 메뉴를 정해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아우, 이것 때문에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얘기했네. 여기입니다. 예. 어디를 갈까 하고 이제 계획을 짰는데, 한의록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의록. 소고기 묵국과 육회비빔밥이 맛있는 군산의 유일무이 맛집. 그래서 여기 가서 밥을 먹을 거고, 그래서 밥 먹고, 저번에 이제 군산 갔을 때 방송했을 때처럼 군산에 이제 그 새만금 방조제가 있어요. 군산 새만금 방조제. 네. 여기를 갈 거예요. 여기가 드라이브 코스 명소라고 합니다. 예. 네. 여기가 드라이브 코스 명소라서, 요 라인을 쭉 타고 이제 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새만금은. 예.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이제 좌회전 틀면은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쭉 달리는 거야 그냥. 아, 군산에서 잼버리했구나. 여기를 쭉 달릴 거예요. 굉장히 길죠, 코스가. 양옆에 그냥 바다야, 바다. 제주도보다도 전 더 좋다고 봐요. 제주도도 제가 가봤, 제주도는 신호가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도 좁아갖고 재미가 없어요. 예. 일로 쭉 가면은 코스가 매우 잘 돼 있죠. 예. 그때 여기서 방송했었죠. 여기 편의점 같은데 가가지고,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예. 여기 바이크 세워놓고 그러고 방송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슥 들렸다가 이러고 쭉 가서, 예, 한 바퀴 슥 돌고 일로 쭉 해가지고 가는 거죠. 예.
일로 쭉 내려와서 쭉 가면 그 펜션이 하나 있어요. 펜션. 아 펜션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로 잡았는데 부안 정도 요 정도 딱 가가지고 숙박이 16만원인데 5명이고 5명 잘 수 있고 16만원에 그 엠빵 치면 얼마예요? 16 나누기 5 하면은 52,000원. 예. 아무튼 뭐 32,000원 정도. 예. 6명까지 된대요. 어, 그래서 엠빵 쳐 갖고 그 저기다 이제 숙소 잡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1,000평을 쓸 수 있대. 1,000평을. 1,000평. 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일단 내가 봤을 때 여기다 일단 바이크 세우고, 예, 약간 조소기업 사무실 느낌 나죠? 예, 휴식 공간 느낌 나죠? 조소기업. 여기서 이제 족구가 가능합니다. 실내 족구, 예, 족구를 즐길 수 있다. 숙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심플하게. 예. 숙소는 이런 식으로. 화장실은 이렇게. 예. 정겹죠? 어. 요런 느낌입니다. 코스가 좋더라고. 여기서 밥을 먹고 새만금방조제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일로 슥 나가서 여기로 숙소로 가는 거야. 예. 그래도 1,000평을 쓸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후기도 좋더라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여러 명이서 갈 때는 숙소 하나 잡아야 되면 에어비앤비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래서 내일 1시에 이제 모두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1시에 출발을 하고 뭐 총 거리는 다 합치면 한 5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왕복. 나쁘지 않죠. 하루 딱 자고 오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 날 오전이나 일요일 날 낮에 퇴근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집에서 푹 쉬고 그러고 방송 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토요일 날 휴방한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 날 휴방하고. 예.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숙소에서 입을 거 반바지 반팔 그리고 저 뭐 크록스 같은 거 하나 딱 챙겨가지고 그러고 가면 되지 뭐. 예. 월요일은 방송하냐고. 연차 내는 느낌인데 내가 하루 방송하는 날 하루 빠졌다고 그거를 뭐 퍼즐 조각 하나 빠진 것처럼 채워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 씨볼 새끼야. 도도도도야. 어? 어느 정도 방송에 네가 좀 기 아이스크림을 뭐야. 먹고 있는데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Happy. 하지만 남자들이 쉬지 않고 말할 동안 정작 이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yeah,
않고 미소만 보여줄 뿐인데요. 심지어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며 기습폭포를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길을 지나가다 남자들의 축태를 받아도 그냥 웃습니다. 유난히 내성적인 편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여자가 둔하네. 기분 나쁠만한데. 뭐 남자야? 남자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불공국 출신의 스프링어 그게 님 프리고진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뭔가 그래도 동양인 남자 앞에선 입을 여네. 아예 남자로도 안 느껴진다는 거 아니야. 동양인 남자는 흑인 남자들이 말 걸었을 때도 미소로 화답해주고 백인 할아버지가 말 걸고 옆에서 뽀뽀하는 제스처 취해도 미소로 화답해주는데 그냥 약간 당황스러운 정도의 제스처만 취하는데 백인 아 동양인 남자가 와서 말 걸면은 바로 입 열어버리잖아. 나 남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하, 최하위권이 맞다. 이쯤 되면은 동양인 남자는 최하위권이 맞아. 유사수컷이다. 유사수컷. 아이고 생일의 여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니. 형님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쌈 채무원 고맙다. 1010 너가 그래도 나한테 김채원을 알려준 사람이잖아. 너가 나에게 김채원 주입시켰잖아. 수많은 김채원 영상 영도로 나한테 김채원의 매력을 주입시켜버렸잖아. 너에게 주입당했다 김채원을. 그래서 요즘 카리나를 봐도 뭐 장원영을 봐도 뭐 그냥 별 감흥이 없다. 약간 흔들려서 근데 약간 장원영 페이징 닥터 보고 약간 흔들려긴 했는데 영상이 너무 짧아서. 김채원 말고 조금 요즘 괜찮게 보는 친구는 예지. 예지가 좀 괜찮더만. 최근에 어떤 패션쇼에서 되게 매력 있는 패션을, 특이한 패션을 소화했는데, 인상 깊더라. 있지, 예지. 이렇게 밀턴 때문에 플로리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집안 상태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한 가정집은 자신의 말이 전화번호를 작성해서 누가 발견하면 연락하게 하려고 했죠. 현재 잘 살아있습니다. 번호판이야. 허리는 날씨에 조깅을 먹을 수 없다며 남자는 오늘도 조깅을 합니다. 그러나 헐린 때였는데요. 온 세상이 수영장이라고 적어뒀습니다. 대피 소리를 무시하고 집에 남아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양의 물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다행히 기생충이야? 이 사람은 대피구역 아파트에 살았는데 허리케인 코인으로 영상을 폭발적으로 찍어내면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해양 대기청은 데이터 수집하려고 밀턴 눈으로 들어갔죠. 트럼프 지지자는 라이브캠에 깃발을 들고 홍보했습니다. 땀 흘려 담보대출을 갚았는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은 허리케인 안 와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아무래도 좀 스위스 같은 나라 아닐까? 자연경관 좋고 공기 좋고 도로 너무 깔끔하고 날씨도 꾸준하고 막 덥지도 막 춥지도 않은 그런 약간 북유럽 쪽 그쪽이 제일 살기 좋은 거 아니야? 세금 물가 감당 가능. 근데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게 어쨌건 인간이야. 디지털이 너무 발달해갖고 인간의 어떤 저 인간을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진짜 날씨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살면은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되겠지. 날씨 선선하고 비 많이 안 오고 그냥 약간 건조하면서 선선한 바람 부는 딱 지금 정도의 날씨, 지금 낮 정도의 날씨가 계속 유지되는 365일 그런 나라가 최고 아니야?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그냥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자연도 너무 좋고 되게 여유롭게 살겠지. 뭐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다 장단점이 있겠지. 난 딱히 우리나라 불만은 없어. 우리나라 아무리 뭐 나중에 뭐 먹고 살기 어렵고 뭐 팍팍한 세상이니 뭐 계급 사회니 천박한 자본주의니 뭐 이런 얘기 아무리 나와도 나는 우리나라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해. 아직까지는. 여름에 조금 죽을 맛이긴 하지만. 형은 잘 사는 부류니까 살기 좋겠지. 딱 물어볼게. 너보고 못 살래? 개새끼야? 내일 모레 나도 마흔이야. 내가 그냥 가만히 딱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똑 떨어졌냐? 씨발? 모니터 앞에서 십몇 년을 보낸 사람인데? 개새끼야?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뭘 하긴 했어도 될 놈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해도 뭐라도 했겠지. 개놈의 새끼야. 그럼 패배주의로 그래 세상을 살면 어떡하냐? 어? 너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선 좀 그렇지. 뭐 나도 노력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형 성격 보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됐어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가 진짜 모르는 얘기야. 나는 솔직히 진짜 웃음기 딱 싹 빼고 얘기할게. 방송 안 했으면 우주 나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됐을 것 같아. 이공계 쪽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을 사람 같아 나는. 나사를 줍는 일을 했다. 맞아? 그래? 방송 그만두면 바이크 카페 차려서 팬들이랑 얘기도 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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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 절대. 방송 그만두는 순간 잊혀지는 게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서 잊혀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겠지. 딱 그 방송 쪽이랑 연관되는 모든 그런 연관성은 다 지워버리고 그러고 이제 리플래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뭐 뭔가 다른 걸 하겠지. 바이크 카페 차리고 뭐 이런 건 아니야. 왜 점점 잊혀져 가려는 걸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하냐 그러는데 아니 현실적이지 않겠어? 방송을 그만두고 여러분들 앞에서 매일매일 얼굴 비추고 이렇게 말하던 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게 익숙해지는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나를 잊겠지. 당연한 거, 자연의 어떤 순환 아니,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원래 그게 그 당연한 순이야. 어. 그거를 되게 막 감정적으로 어떻게 잊고 살아요? 말 같은 선수라고 지금 당장 내가 1년 동안 방송 안 해도 잊고 자기 인생 다들 잘 살 텐데. 어. 너무 허무주의로는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방송을 관두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어쨌건 그냥 행복을 찾을 것 같아. 나는 행복한 게 좋으니까. 어. 그게 이제 모르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육아를 하고 평범한 어떤 그냥 그런 저 일반인 가장으로 살아갈지 어쩔지 모르지. 지금은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계획을 막 짜놓고 설계를 하고 살진 않아. 나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 자꾸 미리 생각하라고 해. 당장 두 달 뒤에 토크 콘서트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기 싫은데. 그때 되면. 뭐든지 좀 덤덤하게 생각을 한다. 내가 당장 생각할 건 내일 군산 가는 그 투어.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자. 그 생각 말고는 없어. 딱히. 방송 안 할 겁니다. 방송으로는 안 할 거고 그냥 뭐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 이제 그 일정 때문에 조금 오늘은 일찍 방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늦어도 3시 안에는 방송하지 않을까 오늘.